총재님 안녕하세요. 총재님의 유튜브 영상을 즐겨보는 청년 홍석준입니다. 제가 총재님께 궁금한 것은 뚜렛 증후군, 틱장애라고 하는 일종의 신경질환에 대한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뚜렛 증후군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본인이 원하지 않더라도 이상적인 행동을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한다거나 이상한 언행 혹은 욕설을 자신이 원하지 않음에도 해야 되는 고통을 안고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고통을 가지고 이 생에 온 이후에는 어떤 특별한 전생의 업보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질문은 질문이 아닙니다. 이런 틱장애 이런 거는 정신질환의 일종이죠. 알겠죠? 정신질환은 병일까 아닐까? 예? 정신질환은 병입니까 아닙니까? 어? 병인가 아닌가 물어보는데? 정신질환은 이 질자가 붙어, 질자. 그죠? 우리가 질병할 때이 질자를 쓰죠, 그죠? 이렇게 질병이라고 하잖아. 뒤에 있는 것이 급수가 높아요. 앞에 있는 건 계급이 낮고. 이건 1단계입니다. 2단계. 질병, 그러죠, 그죠? 그러면 이 질자가 붙으면 낮은 거야. 질환. 부상 입은 게 아니다, 이거지. 그죠? 그러니까 질환은, 이거는 그냥 질에 대한 환자일 뿐이고, 이거는 뭐냐? 질환인 사람과 다른 말로 바꾸면 이런 자가 있어. 이거는 병자죠. 병자와 질환자는 다르죠. 이거는 병이 있는 사람이고, 이거는 질이, 성질이 더럽다고 그러죠. 질이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질. 그러니까 히스테리, 틱장애. 이런 건 질이에요. 어? 불면증, 신경질, 그렇죠? 폭력, 음주 이런 게 전부 질에 속합니다. 질에 그런 거는 실제는 환자는 환자인데 병자는 아니에요. 병동에 가서 들어눌 정도는 아닌데 사회생활을 하긴 하지. 그렇지만 대부분 남편들은 뭐예요? 질환을 가지고 있어. 에? 자다가 이빨 간다든지. 아 그렇잖아요. 그런 것은 전부 질환입니다. 그래서 저런 게 없는 남자는 거의 없다고 보면 돼. 대부분 남자가 갑자기 마누라고 말하다가 주먹이 날라온다든지, 뭐 이런 게 있어요. 응? 참지 못하고, 욱한다든지, 이런 건 틱장애예요, 전부 다. 응? 이거는 어릴 때 엄마가 이 질환을 만들어내는 주범이 많아. 애를 너무 과보호한다거나, 그래서 어린애를 유모한테 키우면 그런 일이 안 일어나요. 유모한테 키우면 어린이, 유모가 어떻게 키웁니까? 냉정하게 키워요. 자기 낳은 애가 아니니까 원칙을 적용해. 그러니까 봐주고 끌어안거나 지나치게 안 해줘. 그런 게 있겠죠? 그러니까 유모한테 자라면은 사람이 아주 객관적으로 자라요. 근데 자기 친엄마한테 자라면 애가 너무 어머니를 기대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있겠죠? 그래서 유모를 한테 키운 건 우리 민족이 그 교육 방법이 탁월했었어. 그래서 어린애는 귀한 집 아들은 전부 유모한테서 키워야 인물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자기 어머니를 바라볼 때도 냉정하게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있는 거야. 이건 뭐 우리 어머니니까 뭐 이런 게 없어요. 한 여성으로서 그냥 보고 엄마한테 기대질 않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런 틱장애는 하나의 어머니의 편향된 어떤 부부가 임신을 했을 때 심하게 다퉜다거나 아니면 전생에 업보가 있다거나 이럴 때 틱장애 이런 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모든 정신질환은 전생의 업보와 현생의 업보가 겹친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그 집안이 그 사람은 이제 인격적으로 상당히 떨어진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허경영 유튜브를 보면 고쳐지죠.
고쳐줘야 되겠죠? 그럼 이런 사람한테 뭘 넣어줘야 되냐? 십계명을 아무리 갖다 줘봐요. 틱장이 안 없어집니다. 안 그래요? 성질나면 팍 이래버리니까. 그런데는 천사가 뭐라는 걸 알려주고 천사를 탁 넣어놓으면 아깝거든. 성질내면 천사 나가잖아. 또 가려면 또 모여. 한 장이 들어가. 또 한 장만 들어갑니까? 하루를 소비해야 돼. 가만 생각하니까 손해네. 성질 내려다 참아버리는 거야. 야, 그 허갱이한테 산속에 한번 가려니까 쉬운 게 아닌데, 거길 또 가야 되는데, 아이고, 성질 내지 말아야 되겠다. 그죠? 이래서 불편함이 있으니까 자꾸 안 하게 되는 거야.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틱장애가 사라지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러니까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네. 누구나 저런 병이 있다. 이리 생각하고 조금씩 바꿔야 되는데, 죄를 아무리 붙들고 바꿔도 안 바뀌어져요. 어떻게 되냐? 허경영 유튜브 보고 허경영 스타일로 천사를 넣어줄 때 바뀌죠? 네. 바꿀 수가 있습니다. 네.